자, 시작해 봅시다. 우리 이제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것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첫째, 하자보수와 관련돼서는 43페이지를 봅시다. 우선 43페이지 4번 양갈로 별표하시고요. 4번 양갈로 별표하십니다.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하자보수 보증금 아까 누가 예치한다고 했어요? 사업주체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주체 등은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사업주체 등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은행에다가 현금 체크, 현금을 해도 좋지만 현금을 안 하고 그냥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 체크, 보증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깊은 뜻이 있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누가 예치해야 된다, 일단? 사업주체가 원칙적으로 하는데,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보증으로 할수 있는데, 그렇게 이 표현을 잘 보게 되면, 현금으로 하든지 보증을 하든지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는 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러면, 언제까지 사업주체가 예치를 해야 될까? 이런 뜻이지. 언제까지 예치를 합니까? 언제까지? 자, 칠판을 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걸 복습을 좀 해보면, 지난주에 건축법이 특별법입니까? 주택법이 특별법입니까? 주택법이랬죠? 주택법이 특별법인데, 왜 특별법이냐면,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법이고, 건축물은 용도가 있게 되는데, 용도가 몇 개였죠? 29개 용도가 이제 있게 되는데, 이 29개 용도 모두에 대한 법이 건축법이라면, 주택법은 주택만 딱 돼서 하는 법이죠, 원래는.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나 있고, 건축주가 있게 되고, 건축주가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이제 건축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된댔죠?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고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는 뭘 받는다? 사용 승인을 받는다 했죠? 아, 이게 건축법이다. 이런 뜻이지. 건축법이 되는데, 특히 이제 주택법에서는, 주택법은 당연히 주택을 다루는 법인데, 이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 30세대 이상이라고 주관신문에 나왔댔잖아요. 30세대 이상의,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축을 하고자 한다면, 허가만 받아서는 안 된댔죠. 플러스, 뭐도 받아야 된댔죠? 사업계획서인을 받아야 된다. 뭐도 받는다? 사업계획서인도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서인도 받는다 했었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했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인을 받고 착공을 했다가 완공이 됐을 때 받는 게 뭐랬죠? 사용 검사를 받는다고요.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된다. 사용 검사를 받게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같은 것을 건설한 사람만 뭐라고 했죠? 사업주체를 했던 거예요. 사업주체. 맞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주체다? 사업주체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사업주체가 되게 되는데, 사업주체가 되게 되는데, 사업주체가 되는데, 사업주체는 아까 하자보수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면서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뜻이지. 언제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딱 나오는 거야. 아파트를 이 사람이, A 이 사람이 완공을 하게 되면 뭘 받는다?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이때, 사용검사 받기 위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중요합니다. 누구 명의로? 명의도 자기 명의로 못해. 이 돈이 상당히 막강한 돈이거든요. 막대한 돈이야. 공사비 한3%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100억이다 하면 100억을 사용 검사 받으려면
사용금사권자 명의로 해야 된다고요. 누구 명의로? 사용금사권자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서 갖다 줘야, 예치를 해서 줘야 사용금사를 해준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맞습니까? 그럼 왜 사용금사권자 명의로 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용금사권자 명의로 했을까요? 그럼 사용금사권자 명의로 했다 해서 이 100억이 사용금사권자 명의가 소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사용금사권자 명의로 해놓는 겁니다. 아직 입대위가 구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돈은 하자보수보증금 반드시 입대위가 돈을 만져요. 이 돈을. 그죠? 근데 아직 입대위 구성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그래서 한창 있다가 과반수가 입자하고 요구하고 3개월 내에 구성되는 입대위거든. 딱 입대위가 딱 구성되는 순간 통보가 딱 와요. 사용검사권자가 우리 지난주에 누구를 했죠? 예리하신 분은 이게 했는데 시군구청장이거든. 우리 같으면 구청장이 사용검사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구청장 명의로 되겠죠. 나중에 입대위가 구성되면 우리 구청장한테 통보가 와요. 입대위 구성됐다고. 통보 오면 명의를 무슨 명의로 바꾼다고요? 입대 명의로 바꾸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입대위가 예치관리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예치증서는 실제로 이제 입대위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관은 누구한테 보관케 한다고요? 관리주한테 보관하라 이렇게 한다고요. 돈은 누가 컨트롤하고 쓰고? 입대위가 쓰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문 2번 동그라미 별표하십니다. 보면 2번 동그라미 보면 사용검사권자가 갑자기 나오죠. 예? 네? 맞습니까? 사용검사권자는 나중에 입대위가 구성이 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예치 명의 등을 누구로 변경하고 입대위로 명의를 변경하고 입대위에다가 행금 예치증서 같은 것을 인계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또 우리와 관련이 됩니다. 이때 입대위는 자신이 인계받은 행금 예치증서를 자기가 보관하는 건 아니고 누구한테 관리 주체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하죠. 맞습니까? 좀 더 확대를 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데. 자, 또 칠판. 자, 이런 체계 잡는 게 사실은 이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한번 해봅니다. 요거. 집합건물법하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요. 집합건물법하고 집합건물에 관련되는 법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말입니다. 어떤 게 특별법이죠? 이게 특별법이라고 했잖아. 왜 그러냐면 집합건물에는 이 부분 집합건물에는 공동주택은 언제나 집합건물이 될 거고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도 있죠. 이 모든 집합건물을 다루는 데 반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 중에서도 공동주택을 탁 떼서 관리에 대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공동주택관리법을 하고 있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을 뜻 보게 되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지난 시간에 했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저가? 뭐가 있어야 된다?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고 1, 2, 뭐가 있어야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야 되고 3, 또 관리 규약이 있어야 된다 했죠.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야. 어머, 특별법이라는 의미가 특별법 우선 원칙 들어봤죠?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 조문을 적용을 하지만 만약에 의무관리가 아니라면 맞죠?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집합건물이지. 집합건물에 이에 상하는 조문이 있게 되면 그 조문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거지. 자, 다시 말하면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관리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없지만 관리주체에 상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입대위는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입대위와 상하는 단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관리규약은 없어도 되지만 관리규약에 상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 출제가 된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오죠? 여기는 관리위치 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누구냐고요? 관리인이 된다고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누구를 말한다? 진짜 엄청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규를 공부하다 보면 실무를 공부하다 보면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저를 봅니다. 관리주체 이 말이 나오면 가로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뭘 말한다? 권리를 말하는 거지. 똑같고 똑같이 또 뭐냐면 입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대위도 보면 입대위 가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뭘 말한다? 25의 기출문제였습니다. 입대위에 상하는 단체가 뭐죠? 입대위에 상하는 단체가 뭐냐고요? 그렇지. 이게 관리단이라고요. 요거는 단체고요. 요거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아,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기초과정에서 잘 해내야 되는 거야. 다시 집합건물법이 일반법입니까? 공동대관리법이 일반법입니까? 집합건물이죠. 맞습니까? 그게 특별법인 공동대관리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적용하죠. 에? 맞습니까? 이게 일반법이 집합건물법인데 거기 보니까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있고 25의 기출문제였잖아. 24에도 나왔었고 23에도 나왔단 말입니다. 관리단은. 이해되십니까? 관리단이 있게 되고 관리인이 있게 되는데 관리인이 있게 되는데 당연히 이 두 관계에 있어서는 공동대관리법에서는 관리주체라는 표현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지만 의무관리가 아닐 수도 있죠. 아닐 때는 뭐를 말한다고요? 관리인을 말할 수밖에 없지. 또. 의무관리 대상일 때는 입대위 구성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입대위 구성 의무는 없지만 뭐는 당연 설립이 된다. 관리다. 이게 25의 또 기출문제야. 이해되십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관리일 때 있는 것이다 보니 의무관리가 아니라면 관리규약은 있을 필요가 없지만 뭐는 있다고요? 이건 이제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해놔야 돼. 이걸 규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관리자를 빼버리고 뭐라 한다고요? 그치야. 이게 집합건물법에 규약이라는 것이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으면 교재를 봅니다. 다시 44페이지 첫째 줄을 보게 되면 3번 동그라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인계받은 현금의 지정서나 보증서를 누구로 하여금 보관하게 해야 한다? 관리체가 원칙이지만 관리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그래서 가로 속에 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뭐? 관리인한테 보관케 한다고요. 맞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자 보수 보증과 관련된 논점이 되는 거고 자, 지금부터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보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밑에서 셋째 줄을 봅니다. 44페이지 밑에 셋째 줄 찾았죠? 그게 보게 되면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과 관련돼서는 누구로부터 징수 적립해야 된다고요? 관리체가 누구로부터 소유자 했죠, 지난 시간에? 왜 징수해야 됩니까? 그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게 보면 다시 풀로 읽으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무슨 시설? 주요 시설이 중요한 거야. 이게 또 한 문제로 또 출제가 된 거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뭐를? 이것도 주관식 나올 수 있겠죠? 보수 필요한 뭐를? 장기수선 충당금을 누구로부터 징수 적립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할 때는 사실 돈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두 개는 미리 했단 말입니다. 핵심을
다시 하자보수 보증금과 장기수선 충당을 했는데 구태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걸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자, 갈리비 들어봤습니까? 관리비 할 거고 나중에 소유연자 사용료 등도 한다고요. 사용료 등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잡수입 들어봤습니까? 잡수입 이게 돈이잖아요. 법규에서 나오는 돈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잡수입,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 충당금, 하자보수 보증 이거를 우리가 기본 이론과 이정을 할 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볼 때 중요한 게 방금 했던 두 가지야. 하자보수 보증금과 장기수선 충당금 있죠. 요거를 좀 핵심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와 또 관련되는 거. 이미 여러 번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까 첫째 시간에 뭘 했느냐 하면 복습 차원에서요. 위탁관리부터 오늘 했잖아요. 위탁관리일 때 누구를 선정하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했잖아요. 그럼 제가 주택관리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참고로 저는 법규 선생입니다. 저를 무시합니까? 저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주택관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자격이 뭐죠? 그렇지, 주택관리사만 되는 거야. 본은 안 돼, 또. 본은 안 되고 주택관리사가 되고 또 돈이 좀 있어야 돼. 자본금 같은 게 2억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요건을 구비해서 시군구청장한테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 1. 등록 2. 허가를 받아야 된다 2. 아니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3. 승인을 받아야 된다 4. 등록이라고요. 주택관리업자는 머릿속에 등록을 맞습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봅니다. 근데 이 주택관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의무관리를 전제로 합니다. 거기 보면 등록이란 이제 이름으로 45페이지 1번을 보면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가로무시하고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한테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등록은 아무나 신청할 수가 없어요. 2번도 엄청 자주 나왔는데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다고요? 주택관리사 등입니까? 주택관리사입니까? 주택관리사가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물론 가로 속에 임원이나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도 신청할 수는 있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매우 자주 나왔던 게 이겁니다. 들어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관리사무소장 했죠.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누구를 배치해야 되죠? 다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맞는 조문입니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맞죠? 맞는 조문이야. 의무관리대상일 때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돼. 부과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단서 조문에서 500세대 미만일 때는 사를 가름하여 보를 배치할 수도 있죠. 이 조문. 그래서 그 조문이 바로 밑에입니다. 45페이지. 45페이지 이제 밑에 관리사무소장 파트에서 1번을 보게 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일정한 자는 누구를 소장으로 배치해야 됩니까? 주택관리사입니다. 4등 하면 드립니다.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돼.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단서 조문에 몇 세대 미만이더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하여 누구를 배치할 수도 있다. 주택관리사 보를 배치할 수는 있는 겁니다. 소장으로. 됐습니까? 그러한 논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한 장을 넘깁니다. 한 장을 넘기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이유가 뭐죠? 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1.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다.
아니다. 주택관리사 보가 되기 위해서다. 보가 되기 위해서죠. 실질적으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이것도 출제가 됐죠. 봅니다. 주택관리사 보. 주택관리사 보. 주택관리사 보가 되려는 사람은 유일한 방법이 뭐죠? 시험 합격이죠. 시험 합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택관리사 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하우, 맞죠? 후, 누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요? 시도의사.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여러분들한테 합격증서를 주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서 시험을 치셨다 하게 되면 누가 합격증서 누구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잖아. 시도지사니까 누구죠? 특별시장이 되겠지. 맞습니까? 경기도에서 시험 친 분들은 경기도의사가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이 가로 속에. 시도의사를 해놓고 가로 속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막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째 날 지자체장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시도의사가 되는데 가로 속에 서울특별시 강력시 특자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뭐 대도시랬죠. 대도시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게 그때는 또 시장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다 하면 성남시장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경기도의사 아닙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사가 되겠죠. 사가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실무 경력이 양갈로 2번에 1번이에요. 맞습니까? 야, 근데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뭐를 받아? 자, 여러분들이 사가 되기 위한, 보가 됐다가 사가 되기 위한 요건 중에는 일단 뭘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 아니, 그게 뭐, 1번에 뭐를 받아? 뭐를 받아? 칠판. 뭐를 받아? 사학계획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무처가 단순히 20세대에 예? 아파트에 근무하면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지. 뭐를 받아?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된, 뭐라고 돼 있죠? 몇 세대 이상은 돼야 되죠? 50세대 이상. 50세대는 30세대 이상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50세대 이상, 몇 세대 미만?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가로무시하고요. 관리사무소장으로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근무한 경력이 몇 년 이상이 되게 되면 3년 이상이 되게 되면 실무 경력이 인정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만약에 60세대 규모의 예?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아파트에 소장으로 근무를 3년 이상을 하게 되면 실무 경력이 인정돼서 사자격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 핵심을 좀 했습니다. 예, 상시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이론 과정을 할 때 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공동택 관리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49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주택법은 뭐를 다루는 법이다? 주택법 칠판. 주택법은 뭘 다루는 법이다? 예? 주택을 다루는 법인데 이 주택을 구태여 나누자면 잘 보십니다. 주택을 구태여 나누자면 분양주택도 있고 분양주택도 있지만 무슨 주택도 있다고요? 임대주택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뭐 했단 말입니다. 주택법보다는 임대주택 관련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법이 특별법이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임대주택을 다루는 법이 무슨 법이다? 임대주택 관련법이 되는데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다 합니다. 이 두 개 다. 첫 번째가 법 이름 중요합니다. 법 이름이 뭐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죠. 그럼 이건 당연히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법이죠.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다고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걸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자, 칠판. 여기에 민간 임대주택이 있네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당연히 민간 임대주택을 다루겠죠. 맞습니까? 민간 임대주택을 다루는데 요거를 또 해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칠판을 보도록 합니다. 해부를 해보려면 두 글자 두 글자를 해부를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해보면 자, 첫 번째가 민간이죠. 민간이 임대한다고요. 누가 임대한다고요? 민간이 임대하는데 요 민간을 뭐라 한다고요? 요 민간을 이 법에서 일컫는 말이 있는데 주관식문제 나왔습니다. 이 민간을 일컫는 말이 누구죠? 민간 임대주택은 다른 말로 누가 임대하느냐고요? 예? 네? 그렇죠?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야. 아, 중요하네. 누가 임대한다고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한다고요. 누가 임대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한다고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한다. 이런 뜻이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한다. 자, 책을 보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한다. 맞습니까? 임대를 한다. 자, 이거 진짜 26회 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올해 나왔어야 되는데 25회 안 나왔거든요. 진짜 중요한 파트를 지금부터 하는데요. 민간 임대주택은 누가 임대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했던 목적이 뭐죠? 뭐 하려고 임대한, 뭐 하려고 만든 주택이죠? 임대지잖아요. 이건 별거 없어 그냥. 목적이, 요게 목적이야. 목적이 뭐라고요? 임대를 하려고, 임대를 하려고 하는 주택이다. 누가 임대한다? 누가 임대한다? 임대사업자한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복잡한 부분인데 오늘 완전히 기초과정에서 외워버립시다. 저를 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부터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반드시 주택법상에 주택이어야 한다. 맞다 틀렸다. 민간임대주택 지금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민간임대주택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주택법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한 맞다 틀렸다.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주택인데 이 주택은 반드시 주택법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하면 맞다 틀렸다. 틀렸다는 게 중요한 거야. 예외가 있다는 거야. 자, 우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임대 시장에 임대료 같은 게 싸다 비싸다. 매우 비싸죠, 사실은. 진짜 말이 안 돼. 내가 볼 때는 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그 주택 아파트의 가격이 만약에 100이었는데 예? 임대 보증금이 뭐 80, 90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비싸. 임대주택이, 임대보증금 같은 것들이, 그죠? 아, 비싼데. 왜 비싸죠? 왜 그러면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비싸냐고요?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 같은 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비싸죠? 예? 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거는 보니까 뭐 일부의 어떤 이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공급이에요. 수요공급. 임대주택을 필요하는 사람은 천인데 임대주택은 백밖에 없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어. 맞죠? 그럼 임대주택도 주택이죠. 임대주택도 주택은 주택인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수요 공급이 막 불균형이 되는데 정작 공급을 이제 하려면 공급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실제로 만드는데 시간도 걸리죠. 그러니까 입법자가 뭐를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어제 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그럼 주택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준주택 기억나시죠? 준주택 예를 들면 기숙사에 살 수도 있잖아요. 거주할 수도 있잖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준주택 중에 일부를,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준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대한 예외잖아. 분명히 민간 임대주택 할 때 빨간 게 했던 주택은 주택이라야 돼, 원래대로 하면은. 주택만 되는데 주택도 아닌 준주택 중에 일부를 민간 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준주택이 몇 개가 있었죠? 네 개가 있었는데 네 개 다는 안 되고 이게 올해 이제 개정이 됐었는데 원래는 한 개밖에 안 됐어. 오피텔로만 기숙사도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보면 민간 임대주택의 용어 정리해서 보면 실질적으로요 1, 2번이 중요한 거예요. 1, 2번이 주택이 아닌데도 민간 임대주택이 될 수 있는 것이 1번 동그라미 옆에다가 별표 세게 하시고요 신설이라고 적어주십니다. 최근에 올해 신설이 된 거야. 이게 주택도 아닌 준주택인데 보면 주택법에 따른 분명히 주택 외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뭐로 리모델링 했다고요? 기숙사. 기숙사로 리모델링 한 것도 민간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민간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피셀은 된다 안 된다? 오피셀도 되는 거야. 오피셀도 된다. 오피셀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 아니잖아요. 준주택에 불과하지만 오피셀 우리가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죠. 그러니까 되기는 되는데 단 오피셀은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야 이것도 별표 세계야. 박스 안에 특히 기업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까지 인정된다? 120, 120 주간식 문제 나온다. 26회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120이 된다. 그런데 이게 올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원래는 85 이하였어. 85까지만 인정되던 게 지금은 얼마라고요? 120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오피셀이 120까지도 인정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120까지 인정이 되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저를 봅니다. 오피셀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꼭 뭐 주거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안 돼도 되지만 민간 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니은의 요건을 동시에 구비해야 됩니다. 니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줄거섭니다.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야. 목욕시설을 갖춰야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민간 임대주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를 좀 아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이 누구다? 임대사업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임대를 이제 하는데 임대하는 요 주택 중에 앉아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도 아닌데도 즉 준주택인데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지금은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뭐로 리모델링 한 거? 기숙사로 리모델링 한 것도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 될 수가 있고 또 뭐도 된다? 오피스텔도 되기는 되는데 오피스텔은 요건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이고 120제곱미터 이하면서 동시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외워주면 좋습니다. 지금 외워주면 좋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논점을 하도록 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민간 임대주택도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또 당연히 기초 문제야.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 4번 양갈로 발표하시고요. 4번 양갈로를 발표하시고 4번 양갈로 발표하십니다. 발표했습니까? 이름이 이거 맞죠? 이거 공공임대주택입니까? 민간임대주택입니까? 민간임대입니다. 이게 민간임대인데 앞에 공공지원이 붙은 겁니다. 이 공공지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5번에 그 다음에 5번이 뭐죠? 장기일반이 있는 겁니다. 장기일반 역시 민간임대주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차이점이 뭐죠? 이 두 개의 차이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냥 물어본 겁니다. 자, 이제 물어봤는데. 자,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이 임대주택이든, 임대하는 사람이 누구죠? 임대사업자입니다. 이것 위에 것도 임대사업자고, 밑에도 임대사업자잖아요. 근데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할 때, 임대료를 많이 받고 싶다, 적게 받고 싶다?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위에 것은 많이 못 받는 거고 위에 것은 많이 못 받는다고요. 공공지원은 밑에 것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위에 것은 왜 많이 못 받냐면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공공적으로 확 지원을 받은 거야. 혜택을 받은 거야. 혜택을 받았으니까 공익을 위해서 임대료는 규제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공공지원은 공공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를 규제한다? 뭐를 제한을 받는다? 임대료도 제한받지만 임차인도 아무나 안 되는 거야. 아무한테는 혜택을 안 주는 거야. 예? 임차인들이 주로 집이 있거나 하는 사람은 안 돼, 이 경우에는. 이해되시죠? 예? 법 보시고, 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9페이지에 보면, 49페이지 4번 양가를 보시게 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동그라미, 임대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별표 두 개 중요합니다.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밑에 보면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별표 임대료하고 임차인 자격 별표 이거를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제한을 받아가면서 임대하는 그러한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뭐를 제한한다고요? 임대료도 제한하고 임대료도 많이 못 받게 하고 임차인도 아무나 안 된다고요. 임차인 자격 제한을, 자격 같은 것들을 뭐 한다고요? 제한을 받아가면서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런 뜻이지. 맞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지 않는 거지. 반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위에 것이 되고 싶습니까? 위에 임대사업자가 되고 싶습니까? 밑에 임대사업자가 되고 싶습니까? 밑에 게 되고 싶습니까? 그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공공지원이 막강하다 이러면 뭐 공공지원을 받고 임대료 규제를 받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선택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핵심적인 걸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다시 이것을 임대한 사람이든 이것을 임대한 사람이든 뭐다? 임대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된다. 임대사업자가 되는데 이 주택은 이런 규제를 받는 거고 이 주택은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걸 말하는데
근데 진짜 이제 중요한 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집에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민간인입니까? 국가등입니까? 제가 집에 한 채가 있다고요. 제가 그러면 저거 저는 국가등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민간인이죠. 그럼 제가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될 수 있는데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야, 이게 또 올해 출제가 또 됐던 것 같은데요. 요 임대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오늘 등록 두 번째 놓았네. 주택관리업자도 등록이고,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임대사업자로서 등록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자,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을 잡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이 한 채 있단 말입니다. 한 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요 임대사업자가 되면 세제 혜택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게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이상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예? 아니,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집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했을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본 거다, 일부러.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지금 뭔가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 직장 관계로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걸 남한테 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빌려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내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도 주고 하니까 등록을 하고 빌려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등록 안 하고 그냥 막 집을 빌려줄 수도 있거든요. 둘 중에 어느 걸 하고 싶으냐 이걸 물어본 거야. 등록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아? 안 하고 한다고. 왜? 아, 그러네. 맞습니다. 좀 그런 것도 있네요. 진짜 이제 정확한 답을 좀 해주시는데, 저 같으면 등록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제가 지금 뜸을 들이는 거예요. 주관식이 나왔었는데 이 주택이든 이 주택이든 딱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의무적으로 이겁니다. 이거 10년 동안 임대를 해줘야 돼. 10년이면요 강산이 몇 번 바뀌죠. 이것 때문에 안 할 것 같아. 저는 임대 무기에 너무 길다는 거예요. 둘 다 몇 년이라고요? 1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년이라는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구제 아까 49페이지 10년 적었죠. 별표했죠. 10년 이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5번 양갈로. 5번 양갈로 찾았습니까? 거기도 보면 몇 년이죠? 10년. 무조건입니다. 임대 민간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순간 몇 년 동안 임대를 해줘야 된다. 10년 동안 임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합니다. 저는 규제를 많이 한다는 거야. 혜택도 물론 있겠지만 규제도 많이 하는 것이 맞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바로 임대사업자가 나오잖아요. 임대사업자는 밑에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일단 줄 것입니다. 우리 교재 50페이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법 5조에 따라 뭐한 자?
등록. 이 등록이 중요한 겁니다. 등록을 한 자가 바로 임대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임대 사업자가 된다. 칠판을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우 이제 의미 있는 걸 합니다. 원래는 사실 지난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합니다.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현행법상에 임대주택이 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자, 민간 임대주택이 이제 있지만 방금 했던 것처럼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비울 다음 시간에 비울 공공 임대주택도 있는 거죠. 공공 임대주택이 있는데 공공 임대주택이 있게 되는데 그럼 이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죠? 그렇지, 임대주택이 되는 겁니다. 합하게 되면 무슨 주택이 된다? 임대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에 임대주택은 두 개가 있다고요. 무슨 임대와? 민간임대와 민간임대주택과 무슨 임대?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있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이거죠? 중요하다 말이죠. 여기 임대무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이거는 몇 년일까요? 출처 엄청 이거는 무려 50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가 있거든요. 어쨌든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임대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기간이 있는 거고 당연히 출처가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럼 이걸 비교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이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죠. 이 법에서는 이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한다고요. 임대사업자가 이 주택을 임대한다고요. 맞죠?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 했죠.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는 겁니다.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비교 차원에서 짧으십니다. 뭐 이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어려운 파트인데 지금 미리 체크를 하자고요. 이 공공임대주택 있죠? 다시 말하면 주공아파트라고 한번 해보자고. 주공아파트인데 이 임대주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공을 뭐라고 하냐고요? 임대하는 사람을. 예? 아, LH는 그 주공을 이야기하는 거고 해당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게 진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을. 이게 똑같이 이 푸른색 두 사람은 임대하는 사람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인데 위에는 임대사업자는 표현을 써서 적절한 것 같은데 밑에는 조금 헷갈리게 해놨다고요. 이거를 그냥 외웁니다. 지금 무슨 사업자를 한다? 공공주택 사업자를 한다고요. 공공주택 사업자를 한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 공공주택을 갖고 사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방금 임대사업자 의미 정의를 할 때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은 누구 아닌 사람이라 했죠? 다시 임대사업자 보면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임대사업자는 누구 아닌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아닌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비교라고요.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용어를 이제 어렵게 썼기 때문에 어려운데 다 쉬워 사실은. 위에는 저 같은 사람,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바로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하면 되는 것인데 밑에 사람은 국가등이 있죠. 국가등도 자기 주택을 임대할 수도 있죠. 그럴 때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주택사업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 최근에 세 문제가 나왔는데 뭐 이 사람이 임대하는 이 주택을 빌려서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이 법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이 사람 빌려주는 사람이고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고요? 임차인. 확실합니까?
자신이십니까? 뭐 좋습니다. 그럼 임차인이나 적어볼게요. 임차인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야.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야. 임차인을 하는데 세 분인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아직은 안 했지만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하겠지만 이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럼 이 주택을 빌려서 쓰는 사람을 또 뭐라고 하냐고요. 빌려서 하는 사람을 똑같습니다. 임차인을 합니다. 오늘 진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임차인을 합니다. 됐죠? 네? 그럼 저는 아까 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등록했단 말입니다. 내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혹은 두 채가 있었는데 내가 내 집을 남한테 빌려주죠. 빌려주는데 제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거예요. 제가. 그렇죠? 등록을 해서 이제 빌려주게 되면 그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임차인을 한다고요. 맞죠? 근데 제가 아까 임대 무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등록 안 한댔죠. 저 같은 사람이. 그럼 등록을 안 하고 내 집을 빌려줄 수 있죠. 내 집을 빌려줄 수 있을 때 빌려서 쓰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이게 세부인가 나왔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민간인이죠, 분명히. 그죠? 그래서 내가 세제 대책을 좀 보려고 10년 동안 임대해 준다는 걸 감수하고 등록을 탁 하게 되면 내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을 분명히 임차인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빌려줬을 때 빌려 쓰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사용자라고요. 그게 사용자하고 임차인은 또 극단적인 관계야. 똑같이 빌려 쓰는데 어떨 때는 사용자라고 어떨 때는 임차인 한다고. 진짜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출제가 세 번인가 된 겁니다. 자, 그런 것 같다. 이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게 사용자도 되면서 임차인이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사용자가 되면 사용자인 것이지. 그죠? 임차인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어? 없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앞에 조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주택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교재 26페이지를 지금 당겨서 해야 돼. 26페이지. 이걸 해야 이해가 됩니다. 26페이지를 지난주에 제가 싹 넘겨버렸는데 일부러 지금 하려고요. 자, 26페이지 찾았죠? 자, 거기 보면 셋째 줄에 26페이지 찾았습니까? 셋째 줄에 8번 양갈로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까? 근데 이 임대주택은 혹시 주택입니까? 주택 맞죠? 그게 주택비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임대주택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1번이 있고 2번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1번이 있고 2번이 있게 되는데, 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을 임대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공공주택 사업자를 하는 거야. 그 해당 법에서는. 맞죠? 이거를 빌려 쓰는 사람, 임차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임차인이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임대사업자라 하는 거야. 맞습니까? 임대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 한다? 빌려 쓰는 사람을 뭐라 한다? 임차인을 한다. 요거 이해되시죠? 방금 요거를 한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방금 했던 게 요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런데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오른쪽 페이지라고요. 사용자입니다. 12페이지. 12번 참. 27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네? 27페이지 12번을 보게 되면 사용자라는 개념이 있죠? 예? 네? 사용자를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몇 조, 몇 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밑에 박스라고 해서 이게 별표 세계입니다. 이게 최근에 출제가 된 겁니다. 보면 공동대 관리법 2조 1항 6호에 따른 사용자 개념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면 확실하죠. 공동대를 빌려서 사는 사람이면 사용자가 맞기는 맞는데 누구는 뺀다고 되어 있죠? 누구는 뺀다고 되어 있죠?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뺀다고요. 누구는 뺀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뺀다. 그럼 여기 임대주택이잖아. 이 두 개가 합하면. 이 임차인은 뺀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되면 절대로 사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지난 시간하고 연결하면 우리가 아까 사용자 개념 했죠. 그 사용자가 이거야 지금. 맞습니까? 그리고 사용자와 입주자를 합하면 뭐가 된다? 입주자 등이 될 것이고 또 소유자와 입주자는 또 다른 개념이죠. 소유자보다 넓은 개념이 뭐라고요? 입주자인데 입주자는 소유자도 들어가지만 소유자를 대리하는 누구도 배우자와 직계존재를 합한 개념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체계를 딱 잡아두셔야 되는 거야. 맞죠? 자, 우리가 지금 하는 법이 무슨 법이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인데 진짜 액기스를 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5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50페이지까지 했어.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래서 52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찾았죠? 자, 그래서 방금하고 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번, 3번을 할 건데요. 아까 임대료를 규제한다, 안 한다?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지 않잖아. 그게 박스 내용이에요. 박스 내용 중요하네, 이것도요. 보면 임대주택을 둘로 분류를 했을 때 공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규제를 하게 되는데 보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령 줄 줄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무한정 받는 것은 아니고 법령으로 규제를 한다고요. 법령으로 규제한다 안 한다? 한다. 무슨 주택은? 공공지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장기 일반은 규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입니다. 뭐라고 되십니까 표현이? 장기 일반일 때는 그냥 임대사업자가 정한다고요. 임대사업자가 알아서 정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 같으면 들어봅니다. 임대사업자 같으면 이 사람 같으면 요 임대사업자 같으면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공익을 위해서 적게만 받는다? 많이 받는다? 많이 받아야 되지. 많이 받겠죠, 일반적으로. 그게 규제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임대료 규제를 한다, 안 한다? 하는 데 반해. 이거는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주택이 되는 것이지. 맞습니까? 오늘 하나만 더 한다. 둘 다 임대 무기간이 몇 년이다? 그 밑에 있잖아요. 3번 양갈로 기출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임대 무기간 둘 다 몇 년이다? 10년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조금 쉬셨다가 다음 시간은 4번부터 하자 말입니다. 자체관리, 위탁관리. 이 파트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